자, 신년 특집 2020 증세를 말하다 저희가 특집 방송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도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명석입니다. 나 네, 우리 안녕하세요. 저기 김수정 캐스터도 있는데 좀 잡아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여기 왜 이렇게 어두워요? 김수정 캐스터에게 자체 발광이 지금 되고 있는 감사합니다. 건가요? 자, 신년에도 우리 김수정 캐스터에게 빛이 좀 후광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세 명이 같은 스튜디오에 이렇게 한 자리에 앉는 게 쉽지 않은 거잖아요. 네. 저희가 이렇게 시간을 쪼개서 특집 방송을 마련한 이유는 네. 여러분들께 2020년의 트렌드와 또 증시에 대한 이야기를 쫙 풀어드리려고 저희가 특별히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새해가 되면은 근데 우리가 또 매번 하는 거 있잖아요. 뭐죠? 새해 소원이 있다거나 뭐 계획이 있다거나 염원이 있다거나. 새해 염원. 네. 박명수 앵커는 뭔가요? 모든 직장인들이 다 같지 않을까요? 뭐죠? 퇴사요. 퇴사가 이거 퇴사가 퇴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네. 그만큼 돈을 번다 이거죠. 아, 부자. 그래서 영원히 못 이루는 소원이에요. 아, 네. 죽을 때까지 이룰 수 없는 퇴사. 네. 회사에 뭐 뼈를 묻겠다 뭐 이런 느낌으로 바꿔서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예. 박명석 앵커는 어쨌든 꿈은 퇴사지만 결국에는 회사에 뼈를 묻겠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겠어요. 우리 투자자분들의 계좌에 많은 수익이 있으시기 뭐 그런 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투자자분들의 계좌? 저도 투자자. 예, 예. 네. 뭐 모두가 행복하면 좋은 그쵸. 거죠. 예. 그래서 저도 꿈을 어떻게 보면 기승전 부자로 귀결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역시. 우리 김수정 캐스터는 꿈이 뭐예요? 네. 계획? 저는 원래 네. 많이 먹어도 살이 네. 안 찌는 게 꿈이었는데 얘기를 네? 들어보니까 네. 네. 퇴사도 약간 나고요. 아니 입사한 지 지금 몇 개 안 됐는데 벌써. 3개월 차라서 네. 조용히 있겠습니다. 지금 네. 김수정 캐스터가 약간 망언을 했는데 워낙에 지금 네. 마른 몸인데 그런 얘기를 하면 네. 100만 안티가 양성될 수 있다라는 거 좀 참고하시고요. 2020년에는 네. 안티가 더 많아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안티도 팬이라고 생각하고 예, 감사히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이거 되게 어디서 많이 예. 들어본 멘트 되게 상투적인 멘트 되게 잘하네요. 아, 이거 요새 네. 90년생이 왔다 이 책을 제가 읽으면서 약간 무서운 생각이 좀 들었는데 어쨌든 이제 네네. 2020 증시를 바라다 잠깐 3000포로 빠졌는데 저희가 오늘 이 특집 방송을 특별히 마련한 만큼 여러분들께 다양한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초 분위기가 참 물씬 풍기고 있습니다. 저희 스튜디오 안에도 정말 후끈후끈한데 이렇게 다 같이 모였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19년을 뒤로하고 새롭게 시작되는 2020년 증시. 2020년 증시에 영향을 줄 주요 트렌드는 무엇일까? 국내 증권사들의 2020년 코스피 예상 전망치는? 주요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들의 유망 업종과 종목까지 짚어봅니다. 채널K 신년 특집 2020 증시를 말하다 지금 시작합니다. 자, 올해 트렌드부터 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과연 2020년 올해 주요 트렌드는 뭐가 될까요? 많은 기관에서 이미 작년부터 이제 트렌드 관련한 주요 키워드도 내놓고 있고 여러 가지 서적도 지금 발간이 되고 있습니다. 매년 하시는 분 있잖아요. 알죠. 네. 그 김난두 서울대 교수님이 매년 또 트렌드콜에 저는 이 책을 미리 서점 가서 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해요. 왜요? 네. 너무 약간 편향적으로 가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이제 김난두 교수님도 이렇게 내놓으시고 네. 코트라이서도 내놨고 지금 보면 경제 읽어주는 남자로 또 유명하신 김광석 실장님도 미국과 EU의 이제 무역 정쟁을 중국과에서 넘어서서 이제 EU까지 더 확대가 될 것이다. 뭐 이러한 얘기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내년도에 뭐 소비 트렌드 전망도 나와 있고 경영남에서 주요 키워드도 분석이 되고 있는데 지금 화면에 2020년 주요 트렌드가 나오고 있어요. 두 분은 이 트렌드 가운데 뭐가 제일 좀 관심이 가세요? 저는 일단 멀티 페르소나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뭔가 했더니 그러니까 페르소나가 이제 뭐 자아 뭐 이런 거잖아요. 네. 네, 뭔가 투영되는 그런 모습. 네. 그러니까 어딜 가면 여기서는 이렇게 여기서는 박명석 앵커를 꺼내고 네. 집에서는 그냥 명석이. 아들 박명석이를 꺼내고 친구들한테는 이제
그런 친구. 그런 게 뭐죠? 네. 그런 게 뭐죠? 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애는 많은 게 또 함축돼 있는 거 같은데. 그렇죠. 다 그런 게 있습니다. 네. 네. 다중이 또 관심 간다. 우리 김수현 캐스터는요? 네, 저는 10위에 선정됐던 네. 업글 인간을 좀 업글인가? 유심히 살펴봤거든요. 뭐 네. 업그레이드 된다는 네. 거예요? 네, 너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켜라라는 아~ 의미인데요. 이게 다른 사람과의 경쟁이 아니라 네. 어제 나와 경쟁해서 더 나은 내가 되는 것. 아, 오늘 김수현 저는... 캐스터가 약간 네. 네, 네, 저는 얘기하세요? 지금 3개월 차에 이제 접어들면서 네, 네. 3개월 전에 나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 된 더 멋있는 사람이 되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업그린간 좀 명심해 보려고 합니다. 아, 혹시 알겠습니다. 본인만 대본을 따로 받았어요? 아, 아닙니다. 이거 뭔가 이상해요. 뭔가 네. 정리되고 되게 정제된 그런 멘트죠. 아무 소리 나고 있는데. 네. 네. 저는 여기 소비 트렌드 전망에서 편리미엄이라는 단어가 편리와 프리미엄이요. 그러니까 편리한 것을 추구하는 건데 거기에 프리미엄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책 내용에서 봤던 것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인스타워시라고 세차를 해주시는데 그 세차가 좀 이렇게 막 비싼 차, 수입차 중에서 엄청 비싼 그런 차를 세차를 직접 이제 그분들이 찾아오셔서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또 비싸겠죠. 편리하지만 프리미엄이 붙은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이제 점점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 정말 되는구나.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퇴사를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예. 기승전 퇴사로 네. 갑자기 또 네. 트렌드도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내년 트렌드에 퇴사라는 글자도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너무 진지하게 해주시면 네. 저 이런, 진짜 잘리면 어떡하죠? 아니요. 그러진 않을 거예요. 또 경영담의 주요 키워드 가운데서는 가장 눈에 띄었던 게 사실 작년과 재작년에 우리 시장 힘들게 했던 게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이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좀 이제 1차 무역협상으로 접어들면서 좀 마무리 짓나 했는데 이제 미국이 EU와의 무역전쟁까지 더 확대가 될 것이다. 이러한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뭐 이미 와인이나 위스키, 치즈, 뭐 항공기에 대해서 EU에 대해서 관세 부과를 했는데 유럽 쪽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미국의 글로벌 IT 관련된 그 기업들을 겨냥해서 디지털세를 도입하겠다. 이러한 대서양 무역전쟁. 관련한 키워드 과연 올해에 또 이 이슈가 얼마나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걱정돼요? 이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20년에 이제 미국이 또 대선을 하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행보를 우리가 항상 재선을 목표로 해서 뭐 네. 이렇게 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만약에 재선에 성공한다면 네. 그럼 이제 그 사람의 목표는 뭘까요? 그 사람의 목표는 뭐 세계 정복 아닐까요? 그럼 또 이제 무슨 행동을 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더 확대가 될 거라는 무서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그 스탠스를 취할 것인지 약간 갑자기 착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착해진다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아, 죄송합니다. 그거는 아닐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사람 고쳐서 못 쓴다라는 말 아시죠? 아, 예, 예, 예. 트럼프 대통령도 워낙에 이제 그 캐릭터를 제 생각에는 2020년에도 딱히 잃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뭔가 좀 약간 위축되고 안 좋은 상황이 있었다면 변할 수 있겠지만 네. 이 미국, 그러니까 아메리카 퍼스트를 계속해서 주창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변하기보다는 오히려 주변 국가들을 더 힘들게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착해졌으면 좋겠지만. 워낙에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네. 보면은 대부분 경인남에서 나온 주요 키워드는 미국 그리고 무역 관련해서 특히나 경제 관련해서 여러한 좀 안 좋은 마찰이 빚어질 것이다. 그러한 얘기들 많기 때문에 2020년에도 참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순서로는 저희가 다양한 트렌드와 내년도의 키워드가 될 여러 가지 이슈 간단하게 확인해봤는데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주식시장 관련한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순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코스피의 예상 밴드는 과연 어떻게 전망이 되고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김수정 캐스터가 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김수정 캐스터 함께 만나보시죠. 네, 제가 자리를 옮겨서 증권사들이 뽑은 2020년 코스피 예상 밴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함께 보시죠. 먼저 증권사 코스피 예상 밴드 상단 평균은 어떻게 될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2390포인트가 나왔는데요. 이게 큰 숫자일까요? 제법 큰 숫자인 것 같은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증권사 8곳에서 저희가 코스피 예상 밴드와 유망 업종을 알아봤습니다.
먼저 대신증권입니다. 하단은 1900포인트, 상단은 2450포인트로 제시해 주셨고요. IT 업종을 유망업종으로 꼽아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신한금융투자 보겠습니다. 2000포인트가 하단 포인트, 그리고 2400포인트가 상단 포인트로 나왔습니다. 반도체, 전기차, 그리고 유틸리티 업종, 유망업종으로 골라주셨습니다. 다음으로 하나금융투자 보겠습니다. 역시나 신한금융투자와 마찬가지로 하단은 2000포인트입니다. 그리고 2450포인트가 상단 포인트로 나왔는데요. IT 업종, 산업재, 중국 관련 경기 소비재로 유망 업종 골라주셨습니다. 다음으로 한국투자증권 보겠습니다. 1960포인트가 하단이고요. 상단도 지금까지 제시된 것 중에서는 가장 낮습니다. 2370포인트 나왔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유틸리티 업종으로 신한금융투자와 똑같은 유망 업종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흥국증권 보겠습니다. 1900포인트가 하단, 그리고 상단은 가장 높은 2500포인트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IT와 경기소비재, 에너지, 산업재 업종으로 유망업종 선정해 주셨고요. 다음으로 KB증권 보겠습니다. 1950포인트가 하단 포인트, 그리고 2400포인트가 상단 포인트로 제시됐고요. IT 업종,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금융 업종으로 유망 업종 선정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KTB 투자증권 보겠습니다. 1900에서 2300까지 예상 밴드 제시해 주셨고요. 반도체, 헬스케어, 자동차로 유망 업종 골라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키움증권은 어떨까요? 1900포인트에서 2250포인트로 다소 보수적인 입장 제시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쭉 살펴보니까 가장 낮은 하단 포인트는 1900포인트고요. 가장 높게 제시해 주신 거는 2500포인트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요 증권사 8곳의 2020년 코스피 예상 밴드 알아봤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증권사에서 내놓은 예상 밴드와 함께 또 유망 업종을 간략하게 확인을 해봤는데 각 네네. 증권사에서 내년 증시에, 그러니까 올해 증시에 대한 코멘트도 나왔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 긍정적이라는 게 특징인 것 같아요. 네. 뭐 항상 연말에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그쵸. 같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올해 좀 많이 고생했으니까 내년에는 좀 좋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네. 긍정적인 멘트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최근의 흐름이 이제 신흥국 증시에 자금이 많이 유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흐름이 아마도 지속될 것으로 하나금융투자에서 예상을 하고 있었고요. 네. 그리고 흥국증권이랑 대신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역 분쟁에 확실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흥국증권에서는 미중 무역 분쟁이 진행되면서 우리나라가 너무나 많은 피해를 받기 때문에 네. 특히 우리 증시가 많은 피해를 받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타결된다면 오히려 이제는 수혜국이 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대신증권에서는 이제 내년 상반기 안에 아마도 현실적 무역 협상 합의안까지 나오지 않을까 이제 큰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주요 증권사들의 코멘트까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제는 우리의 키움증권 관련해서 이야기를 쭉 풀어보기 위해서 저희가 어렵게 모셨습니다.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에 우리 아이언맨이라고 전 표현을 하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마블 시리즈 중에서 아이언맨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분의 코멘트를 들으면 굉장히 마음이 편안하게 밤잠을 잘 수 있더라고요. 오. 자, 오늘 3천만큼 사랑할 수 있는 서상영 투자 전략 팀장님 어렵게 모셨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팀장님 근데 전 진심이에요. 진짜. 아이언맨 근데 죽지 않나요? 저기요. 저기요. 왜 그러세요, 진짜. 그렇구나. 팀장님, 아,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시 살아날 거예요, 터미네이터처럼. 네, 네. 자, 팀장님, 먼저 내년 전체적인 국내 증시를 쭉 좀 전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게요. 유행어잖아요. 그러게요. 예. 글쎄요. 글쎄요. 그런가요? 어떻게 될까요? 예. 일단, 연간 전망을 이렇게 긴 전망을 할 때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성장률하고 비교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성장률이 예를 들어서 둔화가 되면 당연히 실적, 기업 실적들이 떨어지겠죠. 실적들이 떨어지면 주가 지수는 못 올라갈 것 같고 네. 그리고 성장률이 좀 개선이 되면 당연히 경제가 활발하게 돌아가니까 그쵸. 기업 이익이 증가를 하고 그러면 당연히 주가 지수는 올라가겠죠. 그쵸. 그러면 내년도에 우리나라 성장률이 어떻게 될까요? 아니 글로벌 전체 성장률은 또 어떻게 될까요? 별로 안 좋잖아요. 맞아요. 대답을 섣부리 못하겠어요. 네, 다 좋다라고는 하지만 다들 예, 내년도 성장률에 대해서 경기 이 부분들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안 좋게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맞아요. 그런데 주가 지수가 그래서 이제 최근 들어서 올해만 놓고 보면
올해 미국 증시가 큰 폭의 상승을 했어요. 네. 왜? 왜 그랬을까요? 우리나라하고 관련 깊은 것도 있지만 미국만의 특징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준의 금리이나 그 세 번에 걸친 보험적 금리이나 그러니까 경기가 둔화가 돼서 인하를 한 게 아니라 보험적 금리 인하를 하면서 그 유동성이 좀 유입이 됐고요. 그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일단 좀 유입되긴 했었죠. 네. 두 번째는 뭐냐면 미중 간의 무역 협상. 일단 여러 노이즈가 좀 있었지만 결국은 해결될 거라는 것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던 사실들. 왜 그러냐면 이게 확산되면 확산될수록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입장에서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가 침체돼 버리면 재선을 실패한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해결이 될 것으로 전망들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연초 대비로는 별로 안 올랐지만 1차 무역협상이 타결의 조짐이 보였던 8월 중순 이후 우리나라 상승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뭐 크게 개선되지는 않지만 그만큼 많이 올랐습니다. 결국 뭐냐면 무역협상 이슈도 하나의 상승 요인이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하고 좀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미국은 미국 기업들 특히나 애플 같은 데나 뭐 이런 데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회사채 발행을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금리가 싸니까 회사채 발행을 해서 그러면 그 회사채 발행은 어떻게 했을까요? 보통 회사채 발행을 하게 되면 이 돈이 유입이 되면 이걸 가지고 설비 투자나 네.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하잖아요. 네네. 근데 설비 투자를 안 했어요. 뭐 했죠? 뭐 했을까요? 자사주 매입, 아. 기업 M&A 예. 이런 것들. 그래서 작년에 보면 아니 올해 보면 미국 기업들의 상승이 두드러졌던 요인 그게 회사채 발행을 통해서 주식을 매수를 했던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좀 다른 유동성이 크게 유입됐던 거죠. 미국 경제가 좋아져서 뭐 상당히 올라갔다라고 보기보다는 이러한 유동성의 힘에 의해서 올라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차이가 좀 있었는데 자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떻게 될까? 이걸 살펴봐야 되겠죠. 네. 그렇죠. 그 얼마 전에 골드만삭스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사주 매입은 이제 더 이상 못까지 차왔다. 그 회사채 발행을 더 이상 못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잖아요. 네. 그 말은 미국 증시가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상승은 없을 것 같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내년도에 가장 화두가 되는 게 미중 간의 무역협상입니다. 이게 해결이 되고 말고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결국은 관세 발효거든요. 작년에 발효했었던 2,500억 달러 관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지금 현재 1차 합의에서도. 그러면 그 부분이 가장 우리한테는 부담이에요. 왜냐하면 2,500억 달러에는 IT 관련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부품들이. 그렇게 되면 기업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입 비용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미국 실적이 더 둔화되거든요. 지난 1분기, 2분기, 3분기 YOY로 다 마이너스였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4분기도 마이너스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실적이 여기서 큰 폭에 개선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은 상황에서 뭐 이걸 바닥을 끌어올렸었던 요인들이 해소되는 과정들. 그 다음에 미중 간의 무역협상 자체도 물론 저희가 다른 여타 증권사에 비해서 가장 나쁘게 보고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거든요. 관세가 쉽게 처리 못할 거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경기 둔화. 근데 만약에 이거 다르게 관세를 인하해버리면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봤던 밴드보다는 상당히 좀 올라가겠죠. 그쵸. 이제 그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국 대선. 미국 대선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 일부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요인은 왜 그러냐면 대선을 앞두고 보통 돈을 풀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민주당에서 반대를 하겠죠. 그다음에 세제 개편. 네. 세제 개편인데 지난번에 법인세 인하를 하면서 그것 때문에 미국 증시가 큰 폭의 상승을 했는데 네. 그거 법인세 인하하고 나서 그 법인세 인하한 금액을 뭘로 썼냐면 그것도 자사주 매입. 네. 근데 지금은 법인세 인하가 아니라 개별 소득세, 이게 중산층에 대한 뭐 세금을 개편한다고 하는데 당장 내년도는 아니고요. 대선 끝나고 나서 그 공약 중에 하나. 그러면 지금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트럼프가 여기에서 예측 불가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 어디로 튈지는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그런 과정에 민주당. 민주당 후보 보면 조 바이든, 엘리자베스 워런, 버니 샌더스, 부티지지까지 4명이서 사파전을 벌이고 있는데 부티지지 같은 경우는 38살이고 좀 젊고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좀 여러 가지
그 반감을 갖고 있는 이슈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뭐 당선 가능성 지명 민주당 후보로 지명 가능성은 없고 버니 샌더스 같은 경우는 건강 이슈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엘리자베스 워런하고 부티지지하고 버니 샌더스는 지지층이 같아요. 이러기 때문에 이쪽이 만약에 밀리면 엘리자베스 워런이 올라오겠죠. 지난번에 한번 그 버니 샌더스 심장 문제 생겼을 때 잠깐 1등으로 올라온 적도 그렇죠. 있었거든요. 그때 이후로 월가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엘리자베스 워런이 지명을 받으면 주식시장 폭락한다. 그 이슈를 계속 언급을 해요. 많은 억만장자들이.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엘리자베스 워런의 그 공약들을 보면 정말 멋집니다. 뭐 돈 있는 사람들 돈 뺏어서 저소층 해주고 네. 대형사들 다 분화해서 뭐 하고 중국과의 문제에 있어서도 네. 트럼프는 그래도 대화라도 하죠. 엘리자베스 워런은 대화를 왜 해? 이런 사람. 이 불확실성이 커지겠죠. 물론 이제 그 조 바이든이 될 수도 있지만 네. 이 사람 같은 경우도 여전히 중산층들을 끌어모을 수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불확실성.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여전히 많은 상황에서 내년도가 물론 이제 희망을 얘기한다라면 네. 그래 반도체 업황 개선되고 어쩌고저쩌고 뭐 지바이든이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정책 유동성 풀고 하면서 지수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네. 그건 희망이잖아요. 그쵸.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돈을 그렇게 막 피땀 흘려서 벌어가지고 그냥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은 천천히 안전성 있게 좀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내년도 전망인 거죠. 지금 보면은 사실 모든 것에는 일장, 일단이 있는데 네. 시장에서는 지금 연말에 들뜬 분위기에 내년에 대한 좀 긍정적인 특히나 이제 시장을 전체적으로 이끌어가는 IT 반도체 쪽으로의 기대감을 많이 싣고는 있어요. 그래서 전망도 호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일단 대외적인 이슈 가운데 글로벌 시장을 정말 많이 흔들게 했던 지금까지 관세 이슈 그리고 내년에 미국 대선 이슈가 마냥 그렇게만 우리 시장을 장밋빛으로만 보기에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좋은 것도 보셔야 되지만 이런 좀 안 좋은 부분도 간과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도체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네. 안 그래도 진짜 좋은 얘기만 듣고 있거든요. 최근 들어서 내년에는 점점 더 좋아질 것이다. 네. 뭐 외국 이제 투자사에서도 이제 글로벌 다운 사이클 같은 경우에 평균 막 한 13개월 정도가 지속이 되는데 네. 현재 사이클이 올해 1월에 시작됐기 때문에 이제 12개월 넘었잖아요. 이제 내년부터는 그 다운 사이클도 끝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네. 그리고 또 삼성전자가 주가가 지금 현재 전고점을 찍고 있는데 그쵸. 이익은 지난번에 뭐 2017년도 18년도에 그 정도 수준은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 이익이 점점 늘어날수록 주가도 계속 더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진짜 말씀하신 대로 장밋빛 전망만 나오고 있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반도체, IT 정말 좋다 좋다라고는 하는데 우리 어떻게 봐야 되죠? 좀 냉정하게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이제 버텀업 투자자들 그러니까 업황만 보는 이제 섹터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네. 이제 그동안 올 한해 계속 빠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의 이제 반등을 줄 수 있는데 네. 탑다운 그러니까 저희들 같이 이제 전체를 보고 투자 전략을 짜는 경제 지표라 이런 것도 보고 네. 짜는 이제 저희가 탑다운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그래 고민을 하죠. 자. 여기서 보면 내년도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사양 핸드폰이 늘어나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할 것 같다. 그다음에 내년도 데이터 센터 증가가 큰 폭에 증가할 수 있어서 수요가 증가를 하기 때문에 개선될 것 같다. 5G도 얘기 나오고요. 이게 작년 말에 나왔던 계속 나왔던 이슈잖아요. 작년 말. 그런데 네. 그 이슈가 나오고 나서 올 한 해 계속 빠졌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 저희들 같은 탑다운 투자자 같은 경우는 보통 반도체 업황 같은 경우는 경기에 민감하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둔화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큰 폭의 기대를 높진 않는 거죠. 더 하나 문제는 뭐냐면 올 한 해 미국의 반도체 업종들이 대부분 60%에서 80% 정도 급등을 했어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반도체 업종들도 30% 내외의 코스피 대비 큰 폭의 상승을 좀 이끌었잖아요. 네. 실적이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내년도 실적을 보통 주가 주식시장은 기본적으로 경제에 약 6개월 선행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왜 그러냐면 그 한 2분기 안에 있는 것들을 그 기업 이익을 끌어와서 네. 주가에 반영을 하는 건데 일부에서 많은 소식들이 그 얘기를 하거든요. 반도체 업황이 내년도 개선되는 건 알겠는데 지금 현재 주가에 이미 반영이 돼 있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연초가 중요합니다. 삼성전자 실적 발표도 있지만 네. 그 1월 중후반 정도부터 관련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그다음에 주요 IT 업종들의 실적 발표들이 줄줄이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이던스를 어떻게 발표하는지 그다음에 관련된 데이터 센터라든지 5G 같은 경우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발표하느냐에 따라서 이 업황 자체가 좀 완화될지 더 확산이 되면서 개선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초가 내년도 시장의 가장 큰 중요한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초에는 사실 다양한 이슈들도 많지만 지금 그동안 계속 이야기만 나왔던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또 어떻게 발표되는지 그 여부가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사실 너도나도 뭐 중소형주, 대형주 할 것 없이 반도체, IT 관련된 종목들에 불이 붙었는데 여기에서 더 불이 지펴질지 아니면 다시 뜨뜨미지근하게 좀 이렇게 소강이 될지는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 서상영 팀장님, 키움증권의 아이언맨과 같은 우리 서 팀장님과 함께 내년도 시장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팀장님 내년에도 화이팅! 감사합니다. 아이언맨은 실제로는 죽지 않았어요. 예, 팀장님 화이팅 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짧게나마 2020년 내년도 증시 관련해서 특집 방송을 마련했는데 2020년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 늘 키움증권 또 채널K와 함께 성공적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